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내 여자친구의 귀여운 연애를 준비했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좋은 것들엔 사랑, 우정,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한국인에게 특별한 정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메마른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그죠? 이 소설의 인물들은 동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용기를 내게 되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여자친구의 귀여운 연애. 윤영수. 분명해. 양미, 남자 생겼다니까.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죠. 이천댁의 수저 내려놓는 소리가 생선 도망치듯 딱 부러졌다.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잡채 접시가 돌아가고 있었다. 이천댁이 연이어 큰 소리로 말했다. 오동아빠, 우리 둘이나 실컷 먹자고. 어디, 얼마나 날씬해져서 얼마나 기막힌 신랑감 데려오나 두고 보자고. 통로 건너 치킨 코너의 양미가 이쪽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오늘도 양미는 아침 식사를 거를 모양이었다. 벌써 나흘째였다. 양미도 이제 시집 가야죠. 아줌마가 왜 심술을 부려요? 휴지 한 장을 집어 판매대 위를 닦으며 나는 일단 양미 편을 들어주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양미가 체중을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키 178cm 사내인 내가 75kg인데 158cm 양미가 70kg에 가깝다니 말이 되는가? 사내들 계집 외모 쓸데없네, 마음씨가 중하네 떠들어대도 정작 재색시 골라보라지. 100이면 100. 반반한 얼굴부터 챙기지. 양미 저 쑥매 혼자 헛물 켜는 거 아닌가 몰라. 밥 접시에 잡채를 얹어주며 이천댁이 계속 고시랑거렸다. 아줌마가 자세히 좀 물어보지. 얘기나 시원시원히 해. 뱃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아서는 그 구렁이만 토해내도 20kg는 빠질 거다. 아줌마가 나팔이니까 그렇지. 한 시간만 지나면 매장 사람들이 다 떠들어대잖아. 잡채밥을 입에 걸어넣었다. 이천댁이 나를 쏘아보았다. 쏘아보거나 말거나. 그리여, 나한테 아무 말도 말어. 먹지 말어. 내가 주는 건 왜 먹어? 이천댁이 밥 접시를 채뜨렸다. 내가 얼른 움켜쥐었다.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려요. 이러니 심술 여사라지. 누가? 오동아빠 빼고 누가 나더러 심술여사래? 일껏 먹여놓으니 공없는 소리나 하고. 할인매장 지하식품부의 반찬 코너에서 일하는 이천댁, 치킨 코너의 손양미, 그리고 물품 창고의 포장 담당인 나는 아침마다 밥을 함께 먹는다. 저녁까지 먹고 퇴근하는 경우도 일주일에 두어 번은 된다. 내가 정규 직원이 된 이듬해 가을부터였으니 벌써 만 4년이 되어간다. 시작이야 간단했다. 아침 일찍 반찬 코너에 스티로폼 접시를 배달하러 갔는데 이천댁과 양미가 개장 시간보다 일찍 나와 아침밥을 먹고 있었다. 수단 좋은 이천댁이 전날 팔다 남은 반찬 중 한두 가지를 냉장고에 따로 갈무리해 두었다가 자기들의 아침 찬으로 먹는 것이었다. 천장에 커다란 배기 후드를 설치한 지금이야 어묵 코너와 치킨 코너 등이 통로 건너편으로 분리되었지만 작년만 해도 이천댁의 반찬 코너와 양미의 치킨 코너는 옆으로 나란하여 판매대가 이어져 있었다. 생각 있으면 최군도 밥만 가지고 와. 반찬은 내가 줄게. 이천댁이 말했다. 마다할 내가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맨밥 도시락을 가지고 반찬 코너를 찾았다. 두 여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인기가 있어 당연히 팔렸을 북어찜, 잡채 따위도 내가 좋아한다며 뒤로 챙겼다가 내놓기도 했다. 까진. 2-3천원 매상 더 올린다고 내 월급 더 올려줄 것도 아닌데 뭐. 이전댁은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불도적 이사인 남편이 해외로 전전하여 아흔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과부 노릇을 하고 있지만 매장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8년 경력의 여장부다. 어떻게 해서든 양미를 결혼시켜야 돼. 하루빨리 그놈의 집구석에서 빠져나와야 사람이 살든지 말든지. 피 같은 2,000만 원, 제 동생이 마저 채들어간 걸 알고는 우두커니 먼 눈 팔고 앉아있는데 저 속이 어떨라나. 저 착한 짐승이 전생에 무슨 죄를 저리 지었나. 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아침을 같이 먹지 않는다고 삐칠 때는 언제고, 이천댁은 어느새 양미 걱정에 땅이 꺼진다. 양미와 나는 37 원숭이띠, 이천댁은 47 개띠다. 사주팔자를 따질 줄 아는 이천댁의 말로는 견원지간은 원래 원수라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죽이 잘 맞는다. 고심 끝에 이천댁은 자신을 정월 개띠가 아니라 섣달 닭띠로 낙착보았다. 여덟 자매 중 다섯째인 그녀는 부모가 그녀를 호적에 올리는 것조차 잊어버려 학교에도 1년 늦게 들어갔다고 했다. 친정엄마의 윗목 물그릇의 얼음이 쨍 깨지던 날 아침만 가지고 설쇠한 다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름 양인 남편이 외국으로 떠도는 것도, 봄토끼인 그녀의 아들이 천하에 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도 사주에 딱딱 들어맞는 만큼 늙음아까지 돈을 번다고 설쳐대는 자신도 개띠가 아니라 닭띠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내일은 딴 반찬 좀 먹어요. 어떻게 사흘째 잡채만 주냐? 이 삼복더위에. 빈 접시를 밀어놓으며 나는 인사 대신 한마디 질렀다. 가. 빨리 가버려. 그러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질 말라고 했어. 날아오는 이천댁의 주먹을 나는 잽싸게 피했다. 매장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과일 코너에 상자를 내려놓는 외부 인부만 두어 명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치킨 코너로 다가섰다. 양미는 치킨 구이 기계의 유리문을 닦는 중이었다. 커피 안 줘? 참. 양미가 가스레인지에 물주전자를 올렸다. 식사 후의 커피는 원래 양미의 몫이다. 양미가 아침을 먹지 않으니 커피도 자꾸 생략되는 것이다. 양미의 가슴팍에 웬일로 목걸이가 드리워져 있었다. 굵은 체인에 작대기 셋을 한쪽으로 실그릇들인 금속 펜던트는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의 괴처럼 당당했다. 목걸이 좋다. 애인이 좋냐? 허물없는 사이라고는 해도 남자에 관한 질문을 하고 나니 머쓱했다. 양미가 피식 웃었다. 초등학교 동창이 줬어. 남편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하거든. 남자 것 같은데? 남자 것이 어울린다나? 내가 몸집이 크다고. 같이 간 다른 친구들은 여자 것을 받았는데. 이 목걸이가 내게 오려고 내가 그동안 뚱뚱했었나 봐. 갑작스레 초등학교 동창회도 열리고.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양미는 목걸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스르르 눈을 감으며 얼굴까지 붉히는 것이었다. 살은 빼야지. 건강을 위해서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나는 싱겁게 말을 보태었다. 양미의 두드룩한 몸피는 아직 그대로였다. 하기야, 아침을 걸은 지 며칠 되었다고 벌써 표가 나겠는가. 그래, 어디서 만났냐? 길에서. 대낮에? 왜? 내가 못생겨서? 양미가 나를 올려다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환한 대낮에 두 눈 벌겋게 뜨고 웬수 만났잖냐? 또 오동엄마 흉보려고
싫은 것도 아니면서 직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간다. 커피를 손에 든 채 창고로 향했다. 커피야, 사실 내가 근무하는 창고 사무실에도 얼마든지 있다. 전기 커피포트도 쓸만한 데다 일회용 커피봉지가 캐비닛 속에 수북하다. 단지 두 여자와 함께하는 느긋한 아침 커피가 좋았을 뿐이다. 아침 커피 시간이 없어지더라도 양미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면 나나 이천댁이나 불만이 있을 리 없다. 양미는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여고를 졸업하고부터 근 20년 동안 그야말로 몸을 바쳐 동생들 학비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왔다. 이제라도 재살 궁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어머니가 무조건 먹어라 먹어라 하니까 아이가 저 모양이잖아요. 뭐 어떤데? 보느님마다 우리 오동이 실하다고 부러워하더구먼. 학교만 가봐요. 당장 놀림감이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교육자이걸랑 내가 옆구리에 끼고 키워. 해만 뜨면 엉덩이에 불침 맞은 듯 튀어나가서는 밤귀신 놔둘 때나 들어오면서 무신. 내가 놀러 다녀요? 애아빠가 돈 펑펑 벌어오면 내가 미쳤다고 옆에 애들 비위 맞춰요? 그놈의 마사지인지 뭔지. 네가 하루 종일 밥 사 먹어가며 차비 없애가며 버는 돈이 얼마냐? 내가 이틀 걸러 남의 집 일하며 버는 돈의 반이나 되냐? 나더러 남의 집 일을 다니란 말이에요? 돈 버는 생색을 내덜 마라, 그 말이요. 어머니는 무슨 돈을 그리 많이 벌게요? 일주일에 돈 10만 원 벌면 몸살이네, 위경련이네, 병원 처박는 돈이 얼만데?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텔레비전 1일 연속곡이 시작되어 말싸움을 끝냈으면 그뿐이지 연속곡이 끝났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오동이 어딨냐? 마루로 나서면서 나는 짐짓 고함을 질렀다.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웠던 오동이가 부스스 일어났다.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내가 없을 때 엄마와 아내는 다투지도 않는다. 내 앞에서처럼 저렇게 서로 요절낼 듯 계속 싸웠으면 사단이 나도 벌써 났을 터이다. 네가 임마 운동은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엄마랑 할머니랑 싸우잖아. 아이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은 겨우 3도를 넘겼을 뿐이다. 오동 엄마나 할머니나 그게 다 현수 씨 위하는 마음에 그러잖아. 현수 씨 혼자 버는 게 안쓰러워서 자기들도 거둔다고 마음 알아달라고 어리광 떠는 거지. 행복한 비명이네 뭘. 양미 같으면 이렇게 말해주었을 터이다. 사람의 버릇이라는 게 무섭다. 매일 아침 양미와 이천댁 앞에서 된 말 안 된 말 떠버려 대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었다. 보름째 별말 없이 기껏해야 이천댁을 골리는 얄미운 낱말이나 던질 뿐 마음에 고이는 사연들을 쏟아놓지 못하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벌써 흘러버려야 했을 하수 찌꺼기를 몸 안에 가두는 기분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가둘 곳도 없다. 한숨만 크게 내쉬어도 입으로 넘쳐날 듯 하루 종일 불안하고 불편하다. 양미의 존재가 이렇게 컸던가? 이천댁과 내가 짓떠들 뿐 양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녀가 빠지고 나니 말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셋이서 밥을 먹을 때에는 출근을 하면서 퇴근하느라 고생했네 또는 저녁 퇴근을 하면서 출근하러 가야지 농담을 나누곤 했었다. 이제 보니 그것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아침밥을 배불리 먹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세상 부자와 높은 사람들이 부럽지 않았다.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우리만큼 배짱 편한 팔자가 있으랴 싶었다. 이제는 아니었다. 출근에 또 출근, 퇴근길은 없었다. 퇴근길의 편안함과 느긋함은 양미가 혼자 다 가져버린 듯하다. 양미의 밝고 행복한 표정, 양미는 지난 보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다. 목걸이뿐 아니다.
분홍색 루즈에 어색하기는 했지만 속눈썹도 길게 붙였다. 감량 효과가 나는지 목과 팔뚝의 선도 제법 살아났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동네 가게 앞을 지나는데 아이가 떼를 부린다. 아이 할머니야, 오냐, 먹어라, 우리 강아지. 호기롭게 돈을 꺼낼 터이다. 노인네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세상 서름 중에 배고픈 서름이 최고라며 이제껏 넌더리를 치는 양반이다. 아이의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려 동네 놀이터의 그네에 앉혔다. 옆 그네에 나도 앉았다. 몇십 년 만의 더위라던 8월도 내일 모레면 끝. 밤바람에 서늘한 기운이 꽤 섞였다. 가을 풀벌레들도 서투른 대로 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는 아이스크림 콘을 봄을 다루듯 한다. 한번 혀로 핥고 나서는 얼마나 달았는지 어슴푸레한 가로등빛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본다. 아이의 똥똥한 배, 굵직한 팔뚝, 아이 엄마가 한숨을 쉴 만도 하다. 빨리 먹고 뺑뺑이 좀 타, 임마.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정글짐 뒤쪽에서 누군가가 일어난다. 20대의 남녀 한 쌍이다. 무어라 구두덜대며 놀이터를 빠져나간다.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다. 아내 김희옥의 몸을 만지지 못해 안달할 때, 무사람의 시선이 정말 짜증날 때. 양미도 지금쯤 애인과 만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럴듯한 카페, 아니면 으슥한 길목, 그녀의 살진 몸피 때문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지만. 아내 김희옥과는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다. 내가 33, 아내가 27대였다. 화장품 가게에 다니고 있던 그녀는 화사한 얼굴에 허리가 잘록한 매력적인 아가씨였다.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넉 달 만에 급히 결혼하면서도 나는 그저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다고 입이 벌어져 있었다. 내 처지에 맞벌이 아내가 쉬운가? 둘이 벌면 집안 형편도 금방 나아지리라. 소형 아파트 정도는 쉬이 마련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일손을 놓아야 했다. 다니던 화장품 가게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었다. 다른 화장품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화장품 도매상과 인터넷 유통망에 밀려 동네 가게가 속속 문을 닫고 있었다. 그래도 아내는 걱정하지 않았다. 화장품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지금껏 받던 봉급만큼은 벌 수 있다며 큰 소리를 쳤다. 옷 한 가지 덜 사고 식사를 거를지언정 여자들 화장품이야 안 사고 백이나? 그러나 가정방문 보따리 장사는 동네 가게보다도 더 빨리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아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몇몇 단골들의 피부 마사지,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다. 경제적인 면에서야 양미랑 결혼했다라면 훨씬 나았을지 모른다. 하루 종일 한자리에 서서 닭을 튀기거나 양념하는 일이 고되기는 하지만 매장 경영 면에서는 꼭 필요한 게 치킨 코너다. 창고 포장팀인 내가 별다른 기술이 없어 딴 사람으로 바뀔 망정 양미나 이천댁은 끄떡없는 것이다. 게다가 양미는 성실하다. 내가 아는 한 양미는 단 한 번의 결근도 지각도 하지 않았다. 덕분에 다른 코너의 일들을 양미가 처리할 수는 있어도 치킨 코너의 일은 양미 외에는 아무도 대신하지 못한다. 깔끔하기는 또 어떻고, 치킨 코너 옆에 붙은 어묵 코너와 김구이 코너의 바닥까지 쓸고 닦고 비누 청소까지 도맡아 하는 여자가 양미다. 면 행주를 수시로 삶는가 하면 빗자루와 쓰레받기까지 햇볕에 내놓아 말리는 여자다. 그러나 다시 선택의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양미를 택할 것인지는 또 생각해 봐야 한다. 이천댁의 말대로다. 양미는 못생겼다. 두터운 눈두덩이 가려 눈이 푹 파묻혔을 뿐 아니라 아이 주먹처럼 뭉툭하게 둘러붙은 코도 볼품이 없다.
심한 곱슬머리에 귤껍질처럼 땅구멍이 숭숭 난 피부는 퉁퉁한 얼굴판을 더욱 커 보이게 한다. 외모보다도 양미에 딸린 식구들이 더욱 큰 문제다. 한 달 월급 중 10에서 20만 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몽땅 집에 들여놓는 가장의 입장이야 나나 양미나 비슷하다 쳐도 양미네 집은 우리보다 훨씬 문제가 많다. 우리 집이야 양미 말대로 엄마고 아내고 돈 한 푼 축내지 않으려 애쓰는 데 반해 양미네 집은 양미 혼자 허리가 휘게 생활비를 댈 뿐 식구 수대로 돈을 퍼내기 바쁘다. 여동생 둘과 남동생 양길이가 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양미 덕이었다. 현재 기거하는 달동네의 15평 빌라도 지난 10년 동안 양미가 가까스로 마련한 집이었다. 첩첩산중이라며 양미가 웃은 적이 있다. 집이 생긴 후로 양미의 아버지는 딸이 돈을 버는데 아비가 허드렛 일을 하면 남들이 욕한다며 그나마 하던 미장일을 놓아버렸고 양미의 어머니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마늘을 깐다고는 해도 부모 놀러가라고 딸이 척척 용돈을 쥐어주는 집 얘기만 듣고 다니며 양미의 월급날이 되기 바쁘게 온천이네 관광이네 동네 나들이를 조직하곤 했다. 누구보다도 골칫거리는 남동생 양길이다. 대학도 졸업하기 전 결혼하여 처자식을 거느린 그는 그나마 낚싯대 제조회사에 취직이 되었다가 일이 되고 월급이 적다며 덜컥 그만둬버린 후로 누나인 양미에게 5년째 손을 벌리고 있다. 음식점이니 슈퍼마켓이니 문을 열었다가 몇 번 손을 털고도 누나는 고졸 출신이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른다며 대놓고 무시하는 녀석이 또한 양길이다. 돈 좀 모아.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남은 게 뭐가 있어? 결혼도 해야 하잖아. 자기 앞날을 자기가 챙겨야지. 이천댁과 내가 부득부득 주장하여 은행 적금을 들게 한 것이 작년 이맘때였다. 3년짜리 2천만 원. 양미 자신의 몫으로 챙기려던 최초의 목돈이었다. 그 적금이 있다는 사실을 양길이가 눈치챈 것이다. 양길이는 어머니를 꼬드겨 그 적금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빼갔다. 결국 양미는 앞으로도 만 2년 동안 양길이가 은행에 진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어쩌겠어. 엄마랑 동생인데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양미의 말은 한마디뿐이었다. 양미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나 물은 그녀의 성품에 있는지 모른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하지 않던가. 양길이도 그녀의 부모도 양미의 성품을 환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그네 줄에 기대어 끄덕대던 오동은 이제 눈이 완전히 감겨 땅바닥에 누워버렸다. 안아 올리려니 꽤 묵직하다. 아내의 말이 100번 옳다. 아이를 꾸짖고 울려서라도 어떻게든 덜 먹여야 할 일이다. 그렇다. 양미처럼 대책 없이 착한 여자보다는 내 아내처럼 독한 여자가 나을 수도 있다. 시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대드는 게 흠이지만. 어느새 추석이 다가왔다. 대목이면 매장 창고는 눈코틀 새 없이 바쁘다. 재고 확인에 물품 반입, 수백 세트의 각종 선물 포장이 모두 포장팀의 일이다. 치킨 코너의 손양미 씨 이제 8kg 뺐대요. 머리도 생머리로 쫙 뽑고 보셨어요? 조군이 생활용품 세트를 포장하며 나불대기 시작했다. 요즘 매장 사람들의 최고 화제는 손양미에 관한 것이다. 8kg? 앞으로 10kg 더 빼면 내 한번 생각해보지. 김주임이 장부를 체크하며 대꾸했다. 어이없다. 내일 모레면 쉰. 아이 둘까지 딸린 주제에. 아내가 갑자기 실종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위의 추측이 틀림없다.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니 도망친 것이다. 손양미 정도면 괜찮지. 얼굴이야 박색이지만 불 끄면 어디 보이나? 김주임의 음흉한 웃음을 내가 얼른 막았다. 손양미 애인 있어요. 탱탱한 총각으로.
최 팀장이 봤어? 그럼요. 덩치 좋아요. 키도 크고. 묵직하겠군. 두 덩치가. 얄미운 조군이 또 시설스레 말을 이었다. 양미 씨 목걸이 말이에요. 그거 요새 유행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다 제 여자친구한테 줘요. 드라마에서 박원준이 하고 나오거든요. 자기 여자한테 걸어주면서 나는 너야. 알았어?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거든요. 손양미 씨 애인도 웃겨요. 나이가 마흔은 되었을 텐데 노인 애들도 그런 흉내는 내고 싶은가 보죠. 양미 목걸이 그거 애인한테서 받은 거 아니야 임마.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깜짝이야. 팀장님이 줬어요? 내가 미쳤냐 임마. 그러게 마누라한테 칼 맞으려고. 또 김주임이 거들었다. 나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조군, 이 세제 리필 제품이란 게 싸지도 않잖아? 전에도 이 가격으로 들어왔나? 예뻐지긴 했더라. 치마 입으니까 제법 암내도 나고. 아직 처녀겠지? 김주임이 입맛을 다졌다. 조군이 또 박자를 맞추었다. 하루 종일 목걸이를 만지더라고요.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고. 웃겨. 귀엽다니까. 나이도 어린 게 시건방지게. 포장 빨리 해 임마. 요새 젊은 것들은 발길질이라도 해야 말을 듣는 신용을 한다. 김주임도 내 기세를 보고 하는 수 없이 입을 다문다. 양미는 도대체 왜 그렇게 표나는 행동을 하는지. 스트레이트 파마라나 F수수하던 곱슬머리를 펴서 생머리로 늘어뜨리고 그중 몇 갈래는 노란색 염색까지 했다. 스커트에 높은 하이힐, 너무나 만지작거려서 시커멓게 변색된 그 은도금 목걸이는 언제까지 달고 다니려는지.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몸매가 제법 날씬해진 양미에게 그 투박한 목걸이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최 팀장, 식품부 손양미 말이야. 창고에 바삐 들어온 이는 경리과의 맹과장이었다. 참, 양미가 동네 부기로군. 내 혼잣말에 맹과장이 팩했다. 관둬. 손양미랑 친한 것 같아서 일부러 귀뜸해 주러 왔구먼. 뭘요? 내 못마땅한 표정에 맹과장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입을 떼었다. 조금 전에 손양미 동생이란 놈이 경리과에 왔었어. 손양미 월급을 차압하러 왔다는 거야. 손양미 인감에 주민등록까지 다 갖춰왔더라고. 하는 말이 가관이야. 누나가 요새 사내한테 미쳐서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나. 내가 단칼에 잘났지. 본인이 와서 신청하라고. 이천댁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 그놈이 손양미 적금도 채갔다며. 한참 투덜대다가 돌아갔어. 정말 망종이더구먼. 사내한테 미치다니 그게 누나한테 할 소리야? 그러니 손양미가 지금껏 시집을 못 갔지. 그놈의 친정 떨거지들 때문에. 김주임이 기다렸다는 듯 입을 놀렸다. 다 이천댁 때문이다. 이천댁의 말 전주로 양민의 집 사정은 매장 사람들이 다 안다. 남자들 수다라니. 하여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김주임과 맹과장의 말을 듣다가 나는 결국 포장하던 박스를 팽개친 채 창고를 나섰다. 저 친구 희한하네. 손양미 얘기만 나오면 나를 세우고 집에는 마누라 모셔두고 바깥에서 애인 따로 키우는 거야? 등 뒤에서 웃음소리들이 퍼졌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양미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지. 요새 와서는 도대체 웃을 일이 없다.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신경질에 짜증, 눈살이 펴질 날이 없다. 살 빼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익히 들어온 터였다. 나는 아마도 양미가 그러다 말겠거니 싶었나 보다. 양미가 저렇게 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남이 되어갈 줄은 예상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허전하고 섭섭했다. 양미를 내 여자로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닌데
양미에게 배신감마저 드는 게 사실이었다. 매장에는 손님들이 꽤 있었다. 대목 준비라 모두들 발걸음이 바빴다. 치킨 코너의 손님들이 빠지기를 기다려 양미 곁으로 다가섰다. 판매대에 놓인 조미 무 한쪽을 집어들었다. 얼굴은 한번 봐줘야지. 남자는 남자가 봐야 안다. 그 친구 몇 살이야? 나보다 어려. 머뭇거리던 양미가 어색한 듯 웃었다. 연하? 재주 좋네. 사기꾼은 아닌 거 확실하냐? 직업은 있고? 그럼. 양미는 이쑤시개에 휴지를 씌워 양념팬 손잡이의 오목한 부분을 우비기 시작한다. 바로 이게 문제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니 내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다. 너 남자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돼. 버릇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나는 그 이한테 해준 게 없어. 그렇지만 눈에 뵈는 게 다는 아니니까. 진짜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를테면 사랑도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지. 나는 할 일 없이 판매대 모서리만 만지작거리다가 돌아섰다. 사랑이란 눈에 뵈는 게 아니다. 별말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녀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일 터이다. 입을 맞추고 몸을 섞기에 앞서 가슴 속에 애틋하게 상대를 품고 상대와 하나가 되는 마음. 눈에 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서로에 대한 확신. 내 연애 시절은 어떠했던가? 김희옥과 연애하던 때는 마침 이천댁과 양미와 함께 아침밥을 나누던 그 초기였다. 눈빛, 양미의 눈빛. 나는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지나던 손님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언제던가 무슨 말 끝에 양미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 적이 있었다. 아쉬움, 안타까움이 뒤섞인 그것은 어쩌면 나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었다. 왜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양미와 이루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양미에게 신뢰되는 말과 행동은 자제할 수 있었는데 눈치 없는 나는 그저 그녀들 앞에서 김희옥과의 일을 낱낱이 털어놓고 찍고 까불며 어떻게 하면 김희옥을 빨리 정복할 수 있을까 안달을 부렸을 뿐이었다. 갑자기 양미에게 창피했다. 그리고 미안했다. 양미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니 다행이었다. 하루 종일 부슬비가 내렸다. 비가 오면 창고 작업이야 당연히 힘이 들지만 공기 중에 매연이 씻겨져 내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기분이 상쾌하다. 어느새 퇴근 시간이었다. 잠바를 갈아입는데 외부 배달을 나갔던 조군이 젖은 우산에 빗물을 뿌려대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팀장님, 어제 손양미 씨 봤거든요. 저쪽 시민공원에서. 조군에게서 양미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꽤 오랜만이었다. 따지고 보면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양미는 이제 매장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사람들의 입방아가 원래 그랬다. 뚱뚱하던 양미가 나날이 달라질 때나 참새처럼 찌어댔을 뿐 어느새 기정사실화된 날씬한 양미는 더 이상 신기할 것이 없었다. 왜 또 손양미는 공원에도 못 가냐? 뒷모습만 보고는 전혀 몰랐죠. 날씬한 몸매에 옷도 멋지게 뽑아 입어서. 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저만치 앞쪽 벤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앉아 케이크를 펴놓았더라는 거예요. 촛불까지 켜고요. 설마 하면서도 저는 그 여자가 양미였단 말이야? 어떻게 알... 예, 손양미 씨한테 인사도 한걸요? 영 어색해하더라고요. 얼른 촛불을 끄고 상자에다 케이크를 넣더니 가버렸어요. 희한하죠?
세상에, 누가 공원에서 혼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발 불어라. 양미 시집도 못 가게. 내가 두고 본다. 조근에게 눈을 부라리면서도 나는 한편으로 이찬댁의 말을 떠올렸다. 아무래도 양미가 이상하다니까. 혼잣말 하는 건 보통이야. 어떤 때는 혼자 몸을 베베 틀면서 웃기도 하거든. 누가 옆에서 간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치킨 기계 밑을 내려다보며 누구랑 시시덕거리기도 하고, 오죽하면 내가 양미 화장실 간 사이에 기계 밑을 들여다보았겠어? 양미 걔 너무 안 먹어서 헛것이 베는 거 아냐? 매장에 가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양미에게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자신이 없었다. 예전의 허물없는 양미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못생긴 양미도 아니었다. 살을 뺐을 뿐 얼굴을 뜯어고치거나 화장을 진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개성있는 여자로 변해 있었다. 당당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당함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어차피 그녀와 나는 남이었다. 각자의 길을 갈 뿐이었다. 옆길이라 서로 쳐다보고 인사야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의 길에 뛰어들어 감놔라 배놔라 참견할 입장은 아니었다.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을 향하는데 양미가 보였다. 양미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갈색 핸드백에 갈색 하이힐, 허리를 잘끔 묶은 미니 바바리 코트. 한껏 멋을 낸 그녀는 누가 보아도 데이트를 하러 가는 중이었다. 길을 걷는 양미는 웬일로 맞은편 꽃가게로 들어섰다. 누가 입원이라도 한 것일까? 우두커니 건너편을 바라보고 섰던 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다시 바뀌자 허둥지둥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리 없었다. 먼 발치에서나마 그녀의 남자를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깜짝 놀랐다. 인도로 올라서는데 양미가 꽃집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산을 얼른 숙여 몸을 가렸다. 빨간 장미 한 송이. 양미가 산 것은 장미 한 송이뿐이었다. 그녀는 장미향을 맡으며 걸음을 옮겼다. 100여 미터쯤 걸었을까? 양미가 건물로 들어섰다. 2층에 카페가 있었다. 카페 화이트 힐. 나도 결국 카페의 계단을 밟았다. 뭐, 부딪히면 넉살 좋게 인사를 나누면 되는 일이었다. 매장 인근에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었던가? 60-70평은 충분히 되어 보이는 널다란 홀에 등받이가 높은 헝겊 의자들이 드문드문 놓여 있었다. 진한 커피향에 은은하게 깔리는 고전음악. 오늘처럼 추적추적 부슬비가 내리는 가을날에는 더할 나위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양미가 있었다. 창가 구석자리 소파에 푹 파묻혀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다. 혼자였다. 탁자 위에 놓인 빨간 장미 한 송이가 그림처럼 잘 어울렸다. 그녀가 앉은 헝겊 소파의 무늬도 온통 빨간 장미였다. 카페 출입문 쪽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 한 잔에 7,000원.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양미의 남자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본 것도 오랜만이었다. 불경기임은 확실했다. 20분이 지나도록 카페에 새로 들어선 사람은 여대생 둘밖에 없었다. 또 그로부터 10여 분이 지나 그리 젊지 않은 남녀 한 쌍. 애절하면서도 착 가라앉은 고전음악 탓이었을까. 나는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관심을 꺼주는 것. 그것이 내가 양미에게 줄 최상의 선물이었다. 양미가 사귀는 남자를 얼핏 본다고 하여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 수 있겠는가. 자발머리 없는 조군이나 매장의 다른 동료들처럼 굴 수는 없었다. 적어도 나만은 그리해서는 안 되었다. 스스로 판단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게끔 그녀를 지켜봐주는 게 도리였다.
그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녀가 요청해 온다면 그때 나서서 힘껏 도와줄 수 있을 터였다. 거리로 나와 빗길을 허청허청 걸었다. 바람 맞은 남자처럼 그랬다. 양미를 내 안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어야 하는 것이었다. 독립된 한 인간으로, 한 사내와 미래를 약속한 한 여자로 확실히 인정해주고 박수쳐주는 것이 내 일이었다. 빗방울이 제법 굵었다. 물이 든 구두와 처덕처덕 감기는 바지 가랑이가 꽤 무거웠지만 그래서 또한 다행이었다. 커다란 오뚜기 인형처럼 속이 빌수록 아랫돌이라도 무거워야 중심을 잡을 터였다. 트럭에서 세제 박스를 내리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양미였다. 현수 씨, 혹시 내 목걸이 못 봤어? 아니, 그거 쌤통이네. 맨날 그것만 가지고 놀더니. 장난치지 마, 현수 씨. 가지고 있으면 제발 돌려줘. 장난은 무슨,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내가 왜 장난을 치냐?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환히 웃던 양미.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목걸이를 어쩌다 잃어버렸을까? 빨리 합시다. 트럭 기사가 나를 쳐다보고 인상을 썼다. 박스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현수 씨, 나 어떡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목걸이가 없으면 어떡해? 양미가 울먹이고 있었다. 똑같은 걸로 하나 사면 되지 뭘. 친구한테 하나 더 달라거나. 그런 것하고는 달라. 현수 씨, 다르다고. 다르겠지. 같을 수 없겠지. 전화를 끊고도 나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사소한 일로 두 번씩이나 전화를 하는 양미가 아니었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조구나, 수고 좀 해라. 장갑을 벗어던지고 나는 매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사고는 이미 나 있었다. 치킨 코너 쪽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양미가 다치기라도 한 것인가? 음식 코너의 아줌마들이 정신없이 오갔다. 양미는 뵈지 않았다. 웬일로 치킨 구이 기계가 바닥에 모로 떨어져 있었다. 매장 바닥에는 물이, 아니 식용유였다. 어묵 코너의 큰 튀김 냄비가 엎어져 있었다. 도대체 왜 저런데? 양미 전현이 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래? 골탕을 먹여도 유분수지. 전현이 요새 정신이 훌떡 뒤집혀서는. 어묵 코너의 배씨 아줌마가 발을 굴러댔다. 이천댁이 호통을 쳤다. 시끄러. 어디서 함부로 연자를 붙여? 손님들도 계신데. 나 쫓겨나면 이천댁이 책임질겨? 양미가 딸이라도 되나? 양미 얘기만 하면 왜 쌍심지를 켜고 난리여? 찔끔했던 배씨 아줌마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그 정도로 밀릴 이천댁이 아니었다. 난리친다고 쏟아진 기름이 담겨?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급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여. 그려, 양미 내 딸이여. 눈 씻고 봐도 양미만한 애가 없어. 지난달에 배씨 사흘이나 빠졌을 때도 그려. 양미 아니고 누가 자기 일을 해줬어? 배씨 결근한 것도 모르게 감쪽같이 양미가 커버해줬잖아. 다 서로 돕고 살아간다, 그 말이여. 쏟은 기름이야, 닦으면 간단한 걸 가지고 뭘 그려. 간단한 일은 절대 아니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들러붙어 쓰레받기에 기름을 담아 대야에 모으고 온갖 종이박스를 뜯어 누르는데도 바닥의 기름 자국은 점점 넓게 퍼져갔다. 직원들의 신발에 묻은 기름이 문제였다.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음식 코너뿐 아니라 유제품 코너, 냉동식품 칸, 야채 코너의 바닥까지 삽시간에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냄비가 엎어졌던 어묵 코너의 바로 앞바닥은 아스타일 몇 장이 들뜨기까지 했다. 배씨 아줌마가 손으로 아스타일을 누르다가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다.
아니, 이천댁은 왜 나한테 시비여? 그 잘난 목걸이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양미가 요새 어디 제정신이여? 귀신하고 통하는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영 뒤숭숭하더니 결국에는 사고를 치는구먼. 내가 뭘 어쨌다고 나더러 소리를 질러?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천댁과 배씨 아줌마의 싸움이 새로 붙은 것을 옆 사람들이 떼어말렸다. 나는 이천댁을 떼어내어 주방으로 끌어들였다. 배씨도 흥분할 만하지. 양미 걔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 내가 별말도 안 했구먼. 냉수를 한 그릇 마시고 나서야 이천댁이 겨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내가 은행에 다녀왔거든. 저 위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은행 말이야. 그 큰 길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 영화를 찍는다나. 박원준이 왔다고 사람들이 수군대더라고. 나는 사실 박원준 얼굴도 못 봤어.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매장에 돌아와서 양미가 있기에 그저 지나는 말로 한마디 했지. 버스 정류장 있는데 박원준이 왔더라. 사람들이 빙 둘러쌌더라. 갑자기 양미가 털썩 주저앉더라고. 주먹만한 눈물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거야. 뭐라더라?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누가 자기를 찾아왔다나? 고맙죠. 너무 미안하죠. 무슨 소린지 당최. 그러고는 벌떡 일어서더니 무조건 내빼는 거야. 그년 다리에 치킨 기계 전기줄이 걸렸잖아. 기계가 떨어지면서 어묵코너 튀김 냄비를 치고 냄비불이 꺼져 있었으니 망정이지. 사람이라도 되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데 양미는 어째 그렇게 빨라? 눈앞에서 폭탄이 터져도 그렇게 뛰지는 못할 거야. 누군가가 주방을 들여다보며 이천댁을 불러대었다. 매장의 관리부장이었다. 어떻게 된 거요? 부장의 표정이 험악했다. 매장 바닥은 아직도 기름으로 번질거렸다. 치킨 코너의 손양미가 줄을 건드려서는. 배씨 아줌마가 종알거리는 것을 이천댁이 가로채었다. 별일 아니고요. 기름도 다 쓴 건 내버리려던 참인데요. 어떤 손님이 애를, 어린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저 대여섯 살이나 될라나? 그 애가 치킨 기계 전기줄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기름 냄비까지. 손양미는 치킨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거 고치려고 기술자 찾으러 갔고요. 여기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안 그래 최 팀장? 이천댁이 재빨리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말을 받았다. 손님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뭐. 전기줄을 어떻게 내놓았기에 손님 발에 걸려? 일들 이따위로 할 거야? 지나가는 손님만 없었으면 관리부장의 호통은 계속되었을 터이다. 빨리 좀 마무리 지어요. 손양미 씨 오면 나한테 오라고 하고. 부장에게 연방 굽실대던 이천댁이 내 옆구리를 치며 재빨리 속삭였다. 뭐하고 섰어? 빨리 가서 양미 데려와. 은행이 있는 버스 정류장 앞길은 한산했다. 인도에 떨어진 낙엽들이 자잘하게 부서진 것으로 미루어 사람들이 좀 모였었구나 추정할 정도였다. 양미는 그곳에 있었다.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힘없이 걸터앉아 있었다. 나는 양미를 한 정거장쯤 더 떨어진 새강가의 천막 술집으로 데려갔다. 매장에서야 눈이 빠지게 양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대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양미는 정상이 아니었다. 눈물은 그쳤는데도 기진맥진, 말 한마디를 제대로 잊지 못했다. 소주 한 병을 거의 혼자 들이킨 후에야 양미가 키득대며 입을 열었다. 양길이가 내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빼갔다는 것을 안 날이었어.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갈 데가 없었어. 버스를 금방 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종점이었어. 집을 향해 걸었지. 3시간은 걸었나 봐. 현수 씨, 나 착하지 않아.
월급을 받을 때마다 너무 억울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속상하고 원통했어. 조폐공사에서 나온 빳빳한 새 돈, 내가 번 돈, 그 돈을 나는 건드릴 수도 없었어. 동생들 등록금을 대야 했고, 쌀을 팔고 연탄을 들여야 했어. 차비도 아껴야 했어. 버스를 갈아탈 일을 줄이느라 아침 저녁으로 두세 정거장은 걸어 다녔어. 그날도 그랬던 거야. 버스 종점에서 집까지 아무리 멀어도 돈을 또 내고 버스를 탄다는 게 나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던 거야. 대낮의 천막 술집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기둥 건너 구석에 앉은 남녀가 국숟가락을 말아 올릴 뿐 술잔을 기울이는 이는 양미와 나밖에 없었다. 양미의 말이 나직이 이어졌다. 온몸의 힘이 하나도 없었어. 밤 11시가 넘어 자정이 되어 가는데 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은 산 하나를 오르는 듯 높고 까마득했어. 발을 끌며 골목 모퉁이 가게를 지날 때였어. 웬 남자가 내게 맥주캔을 내미는 거야? 신사복을 입은 키 큰 남자, 잘생긴 남자. 그 남자가 내게 말했어. 시원하게 한 잔 마셔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박원준이었어. 맥주캔을 들고 환히 웃는 그이의 포스터가 가게 문짝에 붙어 있었던 거야. 거기서, 그 포스터에서 그이가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어. 현수 씨, 내 말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겠지.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겠지. 아무래도 괜찮아. 이건 그이와 나만의 일이니까. 다른 사람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양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처음으로, 양미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고 있었다. 항상 내 쪽이었다. 그녀는 듣기만 했을 뿐이었다. 가게 앞에 놓인 평상에 앉아서 주인 아저씨를 불렀어. 여기 맥주 좀 주세요. 현수 씨, 그 맥주값 1,400원이 나 스스로를 위해 쓴 최초의 돈인 거 알아? 양미의 뺨에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양미의 소주잔에 술을 채워주는 것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원한 맥주 한 깡통. 그이와 평상에 마주앉아 건배하면서 나는 철철 눈물을 흘렸어. 양길이가 돈을 채간 것을 알고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그때는 참 이상했어. 눈을 깜빡이지도 않는데 눈물이 혼자 흘러내렸어. 온몸에 가득 찼던 물이 두 눈구멍으로 그냥 새나가는 거야. 그가 나를 그러 안아주었어. 양미 씨, 힘을 내요. 내가 지켜줄게요. 평상에서 일어나는 순간 나는 이미 아무렇지도 않았어.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도 나는 아주 담담했어. 뻔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지. 엄마는 마루에 드러누워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말하지. 내가 죽어야지. 이꼴 저꼴 안 보고 내가 칵 죽어버려야지. 아버지는 엄마 곁에 앉아 또 한가로이 말하지. 별 수 있냐? 네가 참아야지. 그래도 우리 제사 지내줄 놈은 양길이 아니냐? 나는 도리어 미안했어. 왜? 박원준이 내 허리를 꽉 껴안은 채로 내 방까지 따라 들어왔기 때문이지. 어둠침침하고 비좁고 곰팡내 나는 내 방에. 전현이 어째 말 한마디 없을까? 재간년이 뭘 어쩌겠어. 이미 끝난 일인걸. 엄마 아버지의 고시랑대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도 나랑 원준 씨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 그가 말했어. 내가 준 목걸이 있죠? 그것 좀 내놔봐요. 그제야 알았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친구의 손을 빌렸을 뿐 그이가 내게 목걸이를 준 것이었어.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러웠지만 놀라지는 않았어. 그렇잖아. 기적이란 것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되잖아. 이슬비가 길가 풀잎을 적시듯이 작고 가녀리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크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비바람에 끄떡없는 우람한 느티나무처럼. 매장에서 흘리던 바로 그 밝고 환한 웃음이었다. 목걸이를 문질러요.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아갈 테니. 목걸이를 문지를 때마다 그는 내 앞에 나타났어. 그는 내가 착해서 좋다고 했어. 착한 건 바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착한 거라고 했어. 그런 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무안해서 혼났어. 내 두리뭉술이 허리, 두드룩한 어깨가 너무 부끄러웠어. 현수 씨라면 안 그랬겠어?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지 양미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 돈 많이 썼어. 예뻐져야 했거든. 원준 씨의 숨겨놓은 애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 미용실에 갔지. 동네 미용실도 아닌 강남의 크고 멋진 미용실. 들어가서 당당히 말했지. 여기서 제일 잘하는 분이 손질을 해줘야겠어요. 그날 내가 그 미용실에 내고 온 돈이 얼만 줄 알아? 현수 씨. 내 월급이 반이었어. 기막히더라. 머리 손질 한 번에 피부 손질 한 번. 그 돈을 벌려고 내가 지금껏 다리가 퉁퉁 붓게 일을 해왔나? 아버지 엄마에게도 미안했어. 겨우 그 많은 돈을 건네주면서 내가 그토록 가슴 쓰려 했나?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 비싼 화장품도 샀지. 다 망가진 내 방의 간이 옷장은 집 바깥으로 내놓아 버렸어. 새 원목장을 사서 들여놓았지. 그때마다 그이는 내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말했어. 누구보다도 당신이 소중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덕분에 집에 들여놓을 생활비가 날아가 버렸지. 나는 각오했어.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성격이 괄괄한 아버지는 어렸을 때처럼 혁대로 나를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희한하지. 식구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거야. 방이 작다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하는 거야. 좁으면 안방이랑 바꾸든지. 엄마는 더 웃겨. 휴일 한 끼 밥을 먹는데도 땡전 한 푼 없다며 김치에 콩나물도 아까워하던 엄마가 내 상에 고기 반찬을 내놓는 거야. 양길이와 겸상을 할 때도 어쩌다 내 젓가락이 고기 반찬으로 가면 작작 좀 먹어라. 내 손을 쳤었거든. 양길이는 달랐지. 길길이 날뛰었어. 누나가 사기꾼한테 당하고 있다고. 누나를 좋아하다니 그런 거짓말을 믿느냐고. 나는 그저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 양길이야 성격이 원래 별나니까. 그런데 그이는 아니었어. 양길이를 노려보는 그이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는 거야.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온 힘을 다해 소리 질렀어. 양길이 너 부모님 모시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 혼자였으면 어림없었어. 그이가 내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어. 그리고 내게 말해주었어. 당신이 바로 나야. 알고 있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당신 안에 내가 있어. 그이와 함께 멋진 카페에 갔어. 먹고 싶은 케이크도 사서 그이와 함께 나누었어. 그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속삭여 주었어. 사랑한다고.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이 예쁘다고. 추석날 아침 차례상 앞에서 양예리가 말했어.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생활비도 내놓고. 누나가 그동안 애쓴 거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양길이는 한식집 주차요원으로 취직을 했더라고.
대학 출신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껄떡대더니 웬일로? 엄마랑 아버지도 내 앞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 양미 그년 성질도 보통 아니여. 그년이 나를 딱 쳐다보는데 겁이 살살 나더라니까. 사실 양미야 딸년이라도 아들로로 톡톡이 했지. 그 이상 어떻게 잘해? 자기들끼리 소리 죽여 말하는 거야. 세상은 왜 이리 희극인 걸까? 내가 모든 것을 참고 희생하며 식구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는 내 등에 모두 올라타 무너져라 무너져라 온 힘을 다해 발을 구르더니 내가 화를 내고 고함을 치고 내 것을 주장하니까 슬그머니 등에서 내려와 눈을 내리까는 거야. 쓴 웃음을 짓던 양미의 얼굴에 다시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목걸이를 문지르기만 하면 몇 초도 되지 않아 그이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알라딘의 램프처럼 퐁 연기를 내며 램프의 하인이 나타나듯이. 이인은 연기도 내지 않아 멋진 미소를 지으며 저만치 앞에서 걸어오지. 매장의 반찬 코너 옆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심지어는 여자 화장실 문 앞에서도 아무도 보지 못해. 얼마나 다행인지. 누구라도 이 일을 보면 한눈에 반해버릴걸. 양미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젖가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장난이 심해서 탈이야, 이인은. 누가 있건 없건 허리에 손을 두르고 뽀뽀하고 치킨 코너 판매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엉큼하게 내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카페에 가서도 항상 구석자리에 나를 밀어놓고는 아이 참 왜 이래 현수 씨도 있는데 글쎄 그만하라니까. 한동안 몸을 비틀며 웃던 양미가 눈을 떴다. 어색한 표정으로 술병을 들었다. 술잔에 소주를 따른다는 게 상위에 거의 다 쏟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끝났어. 목걸이를 잃어버렸거든. 그는 이제 다시 올 수 없겠지? 내가 목걸이를 떨어뜨린 버스 정류장까지 그가 찾아왔었는데도 정작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 그 일을 찾아간다 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목걸이가 없으니. 양미 앞에 놓인 소주를 내가 마셨다. 그리고 양미에게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주었다. 목걸이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친구가 너에게 말했다며. 내가 바로 너라고. 널 두고 어딜 가겠냐? 이렇게 스티커처럼 너한테 딱 달라붙어 앉았는데. 술잔에 술을 다시 따랐다. 그리고 양미 앞으로 내밀었다. 자, 내 애인더러 내 술이나 한 잔 받으라고 해라. 야, 그런데 이 친구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디 눈을 둘 데가 없네. 양미가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나도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보여? 현수 씨는 이이가 보여? 내가 뭐 장님이냐? 너희들 둘 정말 양심 없다.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도 되는 거냐? 양미의 눈에 다시 물이 고였다. 눈은 울고 있는데 그녀의 얼굴은 기쁨에 차 있었다. 보이는구나. 현수 씨 눈에는 보이는구나. 그 봐. 그런데 다들 못 보고는.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전혀 못 본다. 이이가 나를 따라 내 방에 들어서는데도 나를 따라 목욕탕으로 부엌으로 별 낯간지러운 짓을 다 하며 쫓아다니는데도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얼마나 우스운지. 나는 양미를 업고 큰 길을 따라 걸었다. 빈 택시는 많았으나 잡지 않았다. 힘이 달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오래오래 업어주고 싶었다. 거리에는 11월의 누런 플라타너스 잎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뿐이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 진실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 그렇지만 눈에 뵈지 않는 것이라 하여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미움, 고통, 절망, 벗으려 애를 써도 끝내 벗을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들.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나쁜 것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좋은 것들이 바다 깊은 곳에서 자라는 진주처럼 작고 귀하다면 나쁜 것들은 하나같이 너무 크고 흔하고 살풍경하다. 그것들을 한눈에 다 보아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얼마나 역겹고 끔찍할 것인가. 낙엽이 떨어진다. 영미야, 보이냐? 낙엽 떨어지는 게 멋있지 않냐? 이번 가을은 단풍 색깔이 꽤 진하다야. 은행나무나 단풍에 비하자면 플라타너스 잎이야 단풍도 아니지만 안 그러냐, 영미야? 기껏 멋있는 말을 읊었다 싶었는데 등에 업힌 영미는 엉뚱한 말로 답한다. 원준 씨, 힘들어서 어떡해? 괜찮다. 다 괜찮다. 양미 곁에는 최현수, 내가 있지 않은가. 그녀를 업어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애인 대신 그녀를 업어줄 수 있는 내가 있으니 다행 아닌가. 따져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양미가 살을 뺀 것도 다행이다. 옛날처럼 양미가 70킬로에 육박했더라면 내가 힘을 좀 쓴다 한들 몇십 미터나 업어줄 수 있겠는가. 양미가 날씬해진 데는 그녀의 애인 박원준의 공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도 그렇지 임마. 넌 너무 얌체 아니냐? 양미를 업고 가는 사람은 난데. 치사한 놈. 할랑할랑 양미 손이나 잡고 가면서 나중에는 네가 업어준 척할 참이냐? 허우대만 멀쩡한 이 기생오러비 같은 놈. 사나늠이 보조개는 무슨 천하의 밥맛 없는 놈. 보이지 않는 녀석에게는 마음껏 약을 올려도 되니 그 또한 나쁘지 않다. 내게 주먹을 날리고자 한들 제놈이 무엇을 어쩌겠는가.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나 역시 이 얄미운 놈의 턱을 한 방에 돌려놓고 싶어도 그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영수 작가의 내 여자친구의 귀여운 연애를 들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사람이 착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아껴주려고 하지를 않고 그에게 들러붙어서 뭐든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착한 사람을 우린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속뜻은 쑥맥이니 좀 모자란다느니 어떨 땐 착한 바보 같다느니 하면서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저 웃으면서 허허거리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앞에선 당신 참 착해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 참 실없어. 그 녀석 맨날 웃기나 하고 영 속없는 사람 같아 라며 그 사람의 착함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착한 사람이더라도 속까지 비어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다만 남을 너무 배려한 나머지 화가 나도 내지 않을 뿐이지 착한 사람도 옳고 그름과 좋은 것과 나쁜 것,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 못하는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요. 착한 사람들을 등쳐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들 또한 배려받게 존중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성격이 워낙에 착한 사람이라도 가끔 한 번씩은 나 바보 아니야, 나 바보 아니다 이렇게 외쳐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양미 씨처럼요. 양미 씨는 자신의 착한 심성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다고 저는 봅니다. 가족들이 모두 양미 씨에게 온통 의지해서 살면서도 양미 씨를 무시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양미 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가족에게 헌신하면서도
아프다, 힘들다, 끽소리 한번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그냥 그러는가 보다. 원래 쟤는 그러는 애야. 원래 그래야 하는 애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애가 버는 돈을 가족들이 다 가져다 써도 양미는 괜찮을 거야. 원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양미는 싫은 소리 한번 내지 않았으니까. 견딜만 하니까 그러겠지 라고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르는 척해요. 눈치만 봐도 딱 힘든 것이 보이는데도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본인이 아무 불평을 안 하니까요.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그렇습니다. 이놈의 양민의 가족들은 정말 대단하죠. 제가 보통 욕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가족들은 좀 욕을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양길이 이 녀석은 생양아치 아닙니까? 누나 돈으로 대학까지 마쳤으면서 누나를 은근히 까대는 모습이라니 너무 한심하고 되먹지 못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굴 욕해요? 그 부모가 먼저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 그 아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드디어 폭발을 했을까 싶죠. 우스운 게 그렇게 가족들에게 폭발을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양미 씨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왜 좀 진작에 그러지?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여렸으면 본인 속에 있는 우라를 풀어내면서도 마음속에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그에게서 힘을 얻으려 했을까 싶습니다. 왜 그 껌딱지 같은 미남자 박원준 말입니다. 혼자는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힘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마음이 스스로 그런 대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를 도울 어떤 협력자 같은 거겠죠? 그게 결국 본인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양미 씨 참 짠하죠.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양미 씨에겐 그녀 주위엔 등에 붙은 따개비처럼 빨아먹는 그런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수나 이천댁처럼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껴주려는 동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현수는 가족보다도 더 친오빠 같은 마음으로 양미 씨를 지켜줄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든든해지더군요. 이걸 보고 느낀 게 있는데요. 사람은 늘 착하다 소리만 듣는 게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꿈틀해 주어야 한다는 건데요. 늘 꿈틀꿈틀대면 그건 안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말이 저에겐 좀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분명히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요. 사랑, 우정, 따뜻한 마음, 정 등등.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나요? 이것들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니까요. 아낌없이 한번 사용해봐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소설은 윤영수 작가의 내 여자친구의 귀여운 연애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